착하고 성실하고 정확하고 통장에 넣을 때도 그 날짜에 정확하게 넣어요. 한 번도 거스름 빠진 적이 없고 그런 건 봐도 성격을 알 수가 있죠. 그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제작진이 나섰습니다. 한창 인기 절정의 가수 박상철 만날 수 있을까? 소문 끝에 부천에서 공연이 있다는 소식을 입수했습니다. 열정 가득한 박상철의 무대. 자신의 공연에서 오기택의 노래 아빠의 청춘을 빠뜨리지 않고 부른다는 박상철 씨. 열기 가득한 공연이 끝났고 오기택 씨와의 만남을 청해보기로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채널A에서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기택 선생님 혹시 아시죠? 예. 오기택 선생님께서 후배 가수 중에 박상철 가수님을 좀 보고 싶어 하시거든요. 제가 사실 집에서 잘 그 몇 번 가본다고 하면서 못 가봐서 꼭 한번 가고 싶었습니다. 흔쾌히 제작진과 함께 길을 나선 가수 박상철. 평소 선배를 찾아뵙지 못해 늘 죄송스러운 마음이었다는데요. 네, 선생님, 박상철입니다. 아이고, 박 가수.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 선생님 뵈러 갈까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아니, 바쁜데 어떻게 와? 아니, 워낙 찾아뵙지도 못해서. 죄송해서. 나도 보고 싶지만 바쁘니까. 네. 네, 선생님 제가 한 시간 정도 있으면 도착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아, 꼭 기다리고 있을게. 예, 선생님 가서 뵙겠습니다. 예, 선생님 가서 뵙겠습니다. 네. 조심히 와요. 네. I will always feel the same. 전화 왔네. 후배가 보고 싶어도 폐가 될까? 전화 한 통 걸기가 어려웠습니다. 김상희 선생님이 김상희 선생님은 좀 건강하셔서 같이 공연을 자주 하고 막 이러는데 오기택 선생님이 좀 이렇게 좀 약간 어렵다고 말씀하셔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보정적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면 어떻겠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는 그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 이제 고정적으로 쭉 이렇게 후원 작은 그래도 이렇게 후원하게 된 거죠. 그렇게 선배 가수 오기택 씨를 후원해 온 지 5년째 후배의 방문 소식에 힘을 내봅니다. 후배 가수 박상철이 올 시간이 되자 몸단장을 마친 그는 현관 쪽만 내다보며 마냥 기다리는데요. 1분이 1시간처럼 더디기만 합니다. 아, 좀 자주 찾아뵀어야 된다는 그 죄송함도 있고. 후배 가수지만 늘 고맙고 보고 싶은 사람이었던 박상철과의 만남. 드디어 2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건강하지 못하십니까?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제 노래 부르셔야죠. 이제. 네. 선생님 노래 제가 부릅니다. 아빠의 청춘. 고마워. 여러 가지로 고마우신 가을이 박상철. 아유, 아니요. 늘 죄송한데, 많이 신경 못 써서. 왜 아니면
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병풍이 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뭔가를 꺼내오는 요양보호사. 어르신께서 네. 선생님 오시면 선물 이렇게 준비해 주신다. 오늘 어이 이렇게. 예. 선생님 시계를 이거 제가 너무 죄송해서 이거. 예. 후배 가수 박상철에게 주기 위해 모기택 씨가 준비한 선물인데요. 그동안에 그냥 오랜 기간 준비하셨어요. 어휴. 뭔가 기대라고 그래서. 이게 또 그림이에요. 용 그림인 것 같아요. 지인들에게 받았던 귀한 선물들 중에서 고르고 골라 20년 넘게 간직해온 소중한 물건. 큰 인물이 되길 바라는 응원의 메시지와 마음을 담은 선물입니다. 똑같이 앞으로 같이 하나로. 요거를 보고를 해서 저희 집 그 현관 들어가는데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배의 정성과 사랑이 담긴 선물은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데요. 이거 진짜 좀 사인이 이렇게 대단하신 분들 있잖아요. 가시도 그렇지만 그리고 또 큰 산 같은 네. 그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마음 속에 저는 사실은 그렇게 선생님께서 네 나아가려 그렇게 돼야죠. 예, 그렇죠. 이 바깥에 예. 부산이 돼야죠. 장수 후배. 장수. 예. 고향 무정도 불러야 되겠습니다. 저도. 26년의 나이 차이에도 이들을 하나로 연결시켜 준 건. 노래였습니다. 구름도 울고 눈물 울고 눈물 저 산 아래 그 옛날 내가 살은 흘러간 노래를 후배와 함께 들으면서 모기택 씨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선생님도 빨리 나오셔야죠. 가요 무대 나와서 노래 부르셔야죠. 예, 열심히 노래하고 있는데 곧 되겠지 뭐. 휠체어 안 쉬어가지고는 노래가 안 되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아빠의 중풍 같은 건 부를 수 있죠. 그쵸. 다른 건 감정 내는 그러셨을까. 브라보 브라보 아빠의 청춘. 엄마들 많은 데서는 엄마의 청춘합니다. 제가 엄마의 인생 말해서 좋아요. 예. 엄마가 아빠가 요즘 세상에 사회가 바쁘다니까 네. 힘을 돋아주기 위한 노래지. 그 선생님 무대 설 때 옆에서 같이 부를 기회 주십시오. 선생님. 같이 한번 노래 한번 하자. 네. 부르실 때 옆에 서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저희는 아니 노래 많이 바깥에 때문에 힘들어서 네. 열심히 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자주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생님. 아유.